8주년생에 이어서 사이버잭 쇼트로드 2019년도의 여름 시즌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렬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셰프는 불멸 이성준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말 오랜만에 기다렸던 2년 만에 오프라인 무대가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인데 이 더움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지금 마음이 너무 들떠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네. 아,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팬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광경, 이런 자리를 좀 원했을 텐데 오늘 뭐 앞서서 많은 어떤 성원과 열기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사실 뭐 2년 만에 이런 긴 오프라인 대회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돼서 선수들 입장에서도 아,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 이 대회를 위해서 밤낮 없이 맨날 연습하고 이게 8강에 왔는데 그냥 떨어질 수 없다 이러면서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연습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우리 팬 여러분들이나 저희 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무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조차도 이런 무대를 좀 갈구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무대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입지 그리고 플레이를 좀 더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특성 패치가 또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탱커 입장에서 어떤 특성을 끼고 앞선 볼지, 그렇죠. 상탱 전략이라든가 네. 근딜에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제 근딜 메타를 다시 부활시킬 것인가, 안전하게 서포터나 3원 조합을 구축할 것인가. 사실 본선 대회에서 그게 증명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해서 연말에 저희가 보내드렸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올해 조금 더 리그를 확대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좀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의 시작, 오늘 여름 시즌의 오늘 첫 단추를 오늘 꿰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정말 많은 팬 여러분들 앞에서 경기했던 경험치적인 측면이 네. 양 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긴장감 충분히 오늘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필승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대회 입상 경력이 굉장히 많고 사실 굵직한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본선 무대에서 긴장하지 않고 본인의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을까. 단지 예선 처음에 시작했던 그 3원 전략이 좀 제대로 먹혀들지 않아서 3탱이라던가 좀 새로움을 꾀하려고 했던 필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액션 토너먼트가 자랑하는 이제 경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담아서 베스트 리액션이라든가 티어풀 그리고 이제 등등등 드레서까지도 저희가 함께 할 테고 저희가 앞서서 언급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이 클로징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성원을 끝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즌에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 광민선 아나운서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이퍼즈 액션 토너먼트 2019 여름 시즌 안녕하세요. 새롭게 합류하게 된 아나운서 광민선입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무대가 처음인데요. 많은 분들의 열기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액션 토너먼트 오랜 기간 기다려주신 만큼 정말 다양하고 풍성하게 준비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사이퍼즈 액션 토너먼트 2019 여름 시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이퍼즈 액션 토너먼트 2019 여름 시즌 대진 및 일정입니다. 오늘부터 7주간에 걸쳐 8월 24일까지 대회가 펼쳐집니다. 액션 토너먼트 예선에서 총 4개의 리그 1, 2위 팀들이 맞붙게 됐는데요. 8강과 4강은 3전 2선승제로, 결승은 5전 3선승제로 펼쳐집니다. 단 2주차는 러너팀의 부전승으로 인해 이벤트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전승으로 올라간 러너팀을 포함해서 8강을 통과한 4개 팀들은 8월 10일과 17일에 4강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또 4강 경기에서 승리한 두 팀은 8월 24일 결승에서 최후의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시즌에 걸린 상금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총 상금 3천만 원과 1천만 테라가 걸린 이번 시즌은 우승팀이 2천만 원, 준승팀은 1천만 원,
3, 4위 팀은 각각 500만 테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 각 경기마다 데일리 MVP가 선정이 되는데요. 데일리 MVP에게는 각각 50만 테라가 주어집니다. 정말 확 달라진 사이퍼즈 액션 토너먼트. 이번 시즌을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도 이벤트 역시 다양하고 풍성하게 준비했는데요. 오프라인 이벤트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베스트 치어풀 리액션 코스튬 이벤트입니다. 지난 파이널 시즌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개성 넘치는 치어풀과 격한 리액션, 또 수준 높은 코스튬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번에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 분들께 각각 10만 테라를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액토 참관 보상 이벤트입니다. 이번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넥슨 아레나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액토 로딩 포스터, 르블랑 옷감 상자 1개, 트리비아 헤어 컬렉션 1개를 모두 드립니다. 세 번째, 사전 방송 이벤트입니다. 다음 주부터 방송 10분 전에 트위치를 통해서 포츠레너드 타임즈를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해주신 분들께 5천 테라를 드리고요. 또 재치있는 채팅을 쳐주신 분들께도 지급해드리니까 다음 주부터는 대회 시간 10분 전에 만나요. 자, 지금까지 오프라인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온라인 이벤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 인증샷 이벤트입니다. 사이퍼즈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글에 시청 인증샷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800명 돌파 시 엘프리데 스타일업 상자를, 1200명 돌파 시 엘프리데 수트케이스, 1500명 돌파 시 엘프리데 수영복 상자를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착순 쿠폰 노출 이벤트인데요. 경기 전에 화면에 쿠폰 번호가 노출이 될 예정입니다. 7주 동안 다양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번 주는 테라주게 10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0명 한정이라고 하니까 쿠폰 번호가 뜨면 서둘러서 입력해주세요. 자, 세 번째, 마블러쉬 주사위 이벤트입니다. 인게임 푸시 클릭 시 인벤토리에 마블러쉬 주사위 5개가 지급이 됩니다. 네, 현장에서나 온라인에서나 이번 대회 정말 즐기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이퍼즈 액션 토너먼트 2019 여름 시즌 이제 개막전 첫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선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경기에 앞서서 선수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필승팀과 커세오팀. 네, 필승팀 김민아 선수 그리고 커세오팀의 정원 선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필승팀의 김민아 선수께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6개월 만에 리그를 서시는데 현장에 와보니까 정말 설레실 것 같거든요. 지금 심경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빨리 게임 끝내고 싶은데. 아무 생각이 없으시다고. 그래도 표정이 밝은 거 보니까 이번 좀 우승에 좀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일단은 우승을 목표로 노리긴 한데 오늘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필승팀 하면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타 장면에서 정말 화려하게 명장면을 뽑아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팀워크를 위해서 좀 하시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좀 팀워크가 그렇게 좋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팀워크보다는 개개인 피지컬로 승부하는 팀이라서. 네. 팀을 안 믿습니다. 개개인 피지컬이 좋은 팀 좋습니다. 아무래도 김민아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면 재작년부터 총 5번의 우승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앞으로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커세어 팀의 정원 선수와도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정원 선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커세어 팀 하면 참 떠오르는 신예 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저만큼도 지금 떨리실 것 같아요. 지금 긴장되진 않으신가요? 네, 저 이번에 처음으로 출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떨리고요. 꼭 이기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커세어 팀 하면 예선 때부터 좀 지켜봐 주신 분들은 커세어 팀의 경기 다시 보고 싶다 이런 호평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 자리에서 커세어 팀의 강점을 좀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는 일단 한번 하기로 하면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뒤없는 플레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없는 플레이 오늘 참 어떻게 보면 경기 정말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또 다른 팀들이 모였기 때문에 좀 그래도 한편으론 필승 팀 중에서 이 선수만큼은 좀 위협이 된다, 견제된다 걱정되는 분 있을까요? 김민아 선수 아무래도 같은 탱커 입장이라서 눈치 싸움이 좀 치열할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습니다. 김민아 선수는 어떠세요? 저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제 저를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번 리그에서 김민아의 브루스는 한 번쯤 보고 싶거든요. 브루스 이번에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상대가 변하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 선수의 각오까지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필승팀의 김민아 선수부터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8강까지 올라온 김에 결승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결승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네, 이어서 정원 선수도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얘들아, 우리 이기자. 네, 이기자. 짧지만 또 양 선수의 패기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필승팀의 김민아 선수 그리고 커세어팀의 정원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박민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오프라인 무대에 섰기 때문에 양 팀의 어떤 다부진 어떤 의사 뭐 길진 않았지만 뭐 승리라는 열정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뭐 필승과 커세어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개막전이잖아요. 개막전이니만큼 더욱더 긴장되고 떨릴 텐데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김민아 선수가 이렇게 내 앞을 가로 괜찮아요. 세팅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것들도 많습니다. 저를 당황시키네요. 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단 말씀. 역시 액션 토너먼트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앞서서도 저희가 보내드렸던 베스트 치어풀, 뭐 리액션, 뭐 드레서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오늘 온라인 이벤트가 또 들어갑니다. 네, 온라인 이벤트로도 많이 참여를 하면은 시청자 수에 따라서 또 상품을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안내 멘트 보셨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 중간에 요걸 띄울 거예요. 네. 선착순 쿠폰 노출 이벤트입니다. 예시 아마 난수 번호가 나갈 텐데 선착순 1,000명에게 테너주게 100개를 증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어떤 플랫폼에서는 이거 우리 다 되겠는데 하지만 타 플랫폼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테라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경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체급의 차이, 경험치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게 또 사이퍼즈가 최근에 저희가 이제 둘이 진행하면서 네. 이렇게 이변이 많이 나왔던 시즌이 좀 드물었거든요. 좀 예선을 다 치르고 해본 결과 사실 필승팀 같은 경우에는 아쉬움이 좀 있긴 했었죠. 이게 네. 원거리 캐릭터들과 앞선과 뒷선 라인에서의 합이 좀 맞지 않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3탱 전략을 내세우면서 새롭게 지금 라인을 짜고 있는 거고 커세어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앞선의 정원 선수의 슈퍼플레이가 좀 많이 빛나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서포터를 기용해서 2원의 서포터라든가 안정성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근딜 히카루도를 또 많이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양 팀이 이제 8강에 안착하는 가운데 약간의 느낌은 좀 달랐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정원의 슈퍼플레이도 있었고 순간적인 어떤 합에 의해서 어려웠던 경기를 풀어냈던 뭐 또 커세어의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경험치적인 측면이 뭐 필승에 앞선다고 하더라도 오늘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이게 밴 싸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많이 또 갈릴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게 사전자가 뱀픽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 전에 앞서서 양 팀이 어떤 모습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지 모든 준비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대기하고 있을지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쪽이야 편하네요. 네. 마치 뭐 2년 만에 오프라인 무대라고 하더라도 결승전에 여러 차례 밟아봤기 때문에 마치 안방처럼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필승팀입니다. 김민아, 남버프, 전상혁, 1412, 성보 선수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이 라인은 앞선 탱커의 강함이 굉장히 많이 무너나는 팀이거든요. 앞선에서 정말 돌격하는 느낌으로 치고 가서 원딜 라인들의 지금 고각 스킬, 빠른 백업이 됐을 때 그 시너지가 굉장히 강한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사랑꾼과 드러리 팀에게 승리했었고 언유졸에게는 일단 지면서 1승 1패 성적으로 올라왔었는데 사실 최근 행보가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네임드적인 어떤 커리어에 비해서는 좀 불안한 모습도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제가 봤을 때 1412 선수의 좀 슈퍼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오늘도 저 이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정도로 좀 아쉬운 모습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들이라면 풀어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필승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고요. 이를 상대하는 커세어팀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커세어팀은 사실 그동안에도 익숙하지 않은 소위 말해서 몇 선수는 이 무대가 처음이에요. 그렇죠. 거의 신생팀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뭐 그동안 사이퍼즈는 오래 했지만 이렇게 본선 무대에 안착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각오가 남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자, 이들은 사실 예선전 데이터도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선전에 적용되었던 같은 동승 동패일 경우에는 시간 단축에 의한 룰이 추가가 됐었는데 그 룰에 의해서 약간 수혜를 받았던 그 팀이 되겠습니다. 네. 뭐 팀 자체는 앞선의 톡탱 라인과 강력한 근딜 하망 선수를 비롯해서 라인을 풀었었는데 최근 또 스크린 경기도 보니까 아예 원딜 라인으로 3원을 구축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구축해온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이 팀 같은 경우에 서포터 라인에 뭐 토마스, 마틴, 드니스 이쪽 라인이 밴됐을 때 우리가 안정성을 못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여러 조합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불안했던 모습을 뭐 결국에 8강 안착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풀어내서 상대적으로 뭔가 약세다라는 평가를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경기 결과들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이 됐습니다. 양팀의 일단 1세트 밴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필승에 먼저 선 밴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결국엔 첫 밴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좀 그림이 정해질 것 같아요. 네. 아, 서포터 라인 엘리셔. 그렇죠. 이게 컨셉 팀이 제가 또 말을 못 드렸는데 엘리셔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자, 일단 뭐 무난한 그리고 가져갔을 때 압박을 느낄 만한 서포터를 네. 먼저 밴하면서 오늘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엘리셔 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커세어 입장에서는 굳이 본인들이 뭐 서포터 라인을 밴할 이유는 없고 원딜 라인에 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 뭐 굳이 남버포에게 비토를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멜빈 네. 일단 라인전 캐리가 하나 밴해놓고 나서 중요한 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남버풍의 여러 가지 것들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탱커들이 주력적으로 썼던 여러 가지 카드들 네. 이런 쪽으로 아마 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커세어 팀 같은 경우에 멜빈의 뭐 빅터의 타락까지 밴을 하면서 원딜 라인 봉쇄 작전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리첼까지 밴. 리첼도 사실 예선전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충분히 커세어 팀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원 선수나 진영희 선수, 나머지 선수들이 대부분의 탱커를 다 다룰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본인들이 쓸 수도 있으니까요. 네. 다음 라운드에. 자, 여러 가지 어떤 설계 의미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셔, 리첼 그리고 라인전 캐릭터를 많이 뵈네요. 그러면 전상혁 선수를 저격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렇죠. 라인전에서 전상혁 밴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너희가 뭘 가져갈 수 있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자, 남버프의 네. 여러 가지 것들과 탱커가 분명히 특징인 팀인데 자, 일단 라인전 캐릭을 두 장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3탱 조합이 나와서 세게 밀어내는 것도 안 될 가능성이 있죠. 네, 이거 그리고 필승팀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 탱커 라인이 밴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지금 정원 선수가 또 플레이를 잘해줬던 제킬까지 밴하고 네. 본인들이 또 가져갈 수 있는 카드 2라운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티모시 열렸습니다. 티모시도 열렸고 지금 열린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저격밴 위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저 제킬을 잘라낸 것도 만약에 열린다면 필승은 가져갈 수 있다는 의지를 좀 드러낸 거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거 근데 이러면 지금 김민아가 아이작을 가져가고 지금 원래 같으면 성보 선수가 아이작을 많이 플레이했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호타루라든가 다른 카드를 1412와 성보가 나눠 가지겠다라는 걸 좀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자, 김민아가 아이작을 할까요? 왠지 바꿀 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네. 드는데 역시 티머시 네, 이건 일단 보여주는 거죠. 항상 이렇게 뭔가 좀 밑에 있게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일단 에바 올려놨고 남은 것 중에서 탱커 하나 그 다음에 서포터 하나 쪽으로 가져야 할까 싶긴 한데요. 네 충분히 뭐 정원 선수 같은 게 픽폭이 넓기 때문에 뭐 디아나도 풀려있고 아직 가져올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살펴 선수가 서포터 라인을 뭐 드니스라도 챙겨오면서 간다면은 정말 금딜각도 볼 수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오히려 좀 다른 라인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픽으로 그렇지 여기서 뭐 원딜로 뺏어오겠다 하면서 뭐 빅토를 굳이 뺏어올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느낌상은. 자 이거를 빅터까지 만약에 상... 네. 어! 아, 분이들기를 가요! 역시 호타루! 최근 예선전에서 필승팀이 보여줬던 이 호타루를 좀 필두로 해서 가는 3탱 라인을 좀 견제를 해주는 모습이죠 이거는. 아니 이렇게 되면 레오노르 열렸고 남버프의 빅터 열렸고 전상혁이 일단 라인전 캐릭이 두 장이 잘렸기 때문에 먼저 클리어를 짚는다 하더라도 빅터를 가져가면 이거 거의 필승에 조합은 너무 센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면 이제 필승팀 입장에서는 전상현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고각 스킬로 보통 각을 많이 잡았던 팀이기 때문에 클리어로 그런 각을 잡아줄 수 있을지 아니면 무난하게 뭐 드렉슬러나 이런 각을 볼지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일단은 빅터가 열렸음에도 네. 일단 타라 쪽으로 우위했습니다. 타라와 클리어를 추위하는 필승.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런 식으로 해서 라인각을 맞출 게 아니면은 최근에 타라에 대한 이제 장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선수들도 이제 입을 모아서 말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남버프 선수가 이제 라인도 챙기면서 안전하게 초반부터 밀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자 카인. 자 일단 하망 선수가 카인을 올려놓고 뭐 아까 그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드니스라든가 모라나를 조합해서 근데 네. 오. 근데 제가 이렇게 라인에 본인들이 먼저 밀고 나가는 느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충분히 트릭시 라인도 쓸 수 있다고 아 물론 이 피펜 선수가 말씀 못 드렸지만 네. 찬시야 트릭시 마오타로 에바 이렇게 해서 3탱 조합입니다. 어 이러면은 굳이 이제 하망 선수가 아 안 하겠다 굳이 내가 근딜 안 하고 원딜로 빠지면서 각을 보겠다는 거고 자연스럽게 지금 필승팀 같은 게 3탱에 뭐 자네트를 추가한다거나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사실 커세오가 오늘 좀 네. 이색적인 조합을 들고 나오지 않으면 어려운 경기가 본인들에게 좀 만들어질 것을 감지하고 굉장히 컨셉적으로 돼. 오! 어 이거 근데 자 3탱 대 3탱? 아이자 뽑아 든다는 건 그럼 1412랑 팀이 힘을 많이 주는 건데요. 야 이거 첫 경기부터 묘하게 흘러갑니다. 이러면 근데 라인전이 지금 사거리가 카인으로는 타워를 밀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타로 완전 가는 게 아니면 결국에는 남은 라인전 중에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져갈 만한 게 지금 거의 없거든요. 미셸이랑 나머지 몇 개를 빼고는. 자 결국 남은 것들 중에서 라인 유지력 있는 미셸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단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어차피 3탱이고 앞선 싸움에서 초반에 많이 밀리지 않으면은 가능하긴 한데 사실 이 뚜벅이잖아요. 이제 움직임에서 먼저 물렸을 때 부담감이 있고 앞선의 압박을 주기 위한 스킬을 생각하다 보면은 드렉슬러랑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전 드렉슬러가 나와 보이긴 하죠. 드렉슬러 아니면 미쉘인데 네. 자 드렉슬러 쪽으로 마지막 카드를 채워 넣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변화 안에서 좀 예측하기 어려웠던 3탱과 3탱의 대결이 만들어졌어요. 아 이게 보통은 3탱과 뭐 3원의 싸움 아니면 근딜이 껴있는 싸움인데 3탱 대 3탱은 보기 드물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필승이 상대음을 보자마자 마지막 심성보의 아이자까지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에는 이라는 어떤 작전을 꺼낸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이 3탱 전략은 명확한 단점이 있죠. 초반 한타를 졌을 때 굉장히 압박을 느끼면서 빠르게 밀릴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지금 두 팀의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자 결국 양 팀의 오늘 첫 단추는 힘 대 힘의 대결이 됐습니다. 과연 아 탱커로 대변했던 필승을 상대로 거세어는 세 명의 탱커가 만들어내는 어떤 합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준비된 1세트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재밌게 됐어요. 물론 일단 필승 쪽은 3탱을 쓸 수도 있었고 그런 그림을 보여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커세어가 오늘 좀 뱀픽을 좀 나름 본인들이 어떤 흐름대로 짜왔거든요. 네 서포터 밴을 어느 정도 좀 의도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인들도 3탱에 브리스톨의 카인의 이점을 살리면서 이 드렉슬러를 통한 타라와 그리고 클러의 압박을 주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업데이트 이후에 어떤 템트리 변화라던가 여러 가지 변화에도 오늘 경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컨셉 입장에서 뭐 할 필요 없는 것도 맞다고 해줄 필요 없으니까 지금 안전하게 본인들이 먼저 이점을 챙겨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은 견제하고 이런 식으로 타워의 어떤 미는 속도를 여기 뭐 흐름만 잡아주는 라인이고요. 여기보다 이제 중앙 쪽이 중요했는데 우회합니다. 알짝의 플레이 봐야 돼요. 네, 알짝도 시야 봐주고 있는 거고 어차피 지금 필승 팀에는 타라가 있는 조합이고 클레어도 충분히 타워링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이 먼저 뒤로 빠지면서 한 발 물러서도 타워 미는 데 부담은 전혀 없는 네. 조합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 교환이 되는 거죠. 네. 타워는 동일하게 밀릴 것 같고 중앙에 먼저 자리 잡는 쪽이 그 이후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중앙을 때 첫 번째 트루포의 위치가 커세어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네, 이게 트루포를 결국에는 본인들 쪽으로 땡겨내면서 라인각을 잡아내냐의 문제인데 커세어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카인이 있는 조합이라 카인 위주로의 한타각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네. 이런 3탱이 밀고 들어왔을 때 과연 카인이 딜각을 만들 수 있느냐는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쪽 라인에서 충분히 본인들이 먼저 땡겨가고 라인에서 지금 클리어나 타라가 함부로 각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다시 한번 내치고도 거리를 벌리는 가운데 일단 안쪽으로 트루폰을 끌어당기는 커세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각 보다가 아이작이 빠르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줄 거예요. 자, 네. 하나 잡고 네. 막타 싸움으로 갔는데요. 자, 지금 그림까지 쓰면서 제대로 지금 적중하진 않았어요. 아이작이 드렉슬러 마크를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지금 타라가 빠르게 트루포 마무리하고 필승은 팀각을 볼 것 같거든요. 자, 일단 데미지 싸움은 커세가 좀 더 받지만 여기서 진영이가 먼저 잡힌다면 경기 결과 모릅니다. 네, 지금 먼저 다운됐고 이거 연결 나와요. 빠지지 못하면은 자, 일단 잘 빠졌어. 잘 빠졌고 네, 아, 근데 물어오네요 지금. 아, 이게 심성보의 아이작인가요? 물고 네. 지금 위로 유성창 떨어졌지만 파당경 위험해요. 아, 이게 유성창 지금 그래도 드렉슬러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는데 마무리가 됐네요. 이게 유성창 백업을 해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드리스니까. 중요한 건 지금 카인이 물렸잖아요. 이렇게 네. 되면 하망도 딜을 못 넣었고 자 여기 또 오 이건 아니 결국에는 지금 리스폰이 다 가 있는 상황이라 초반 필승에 아이작의 터미네이터 스윙이 잘 들어갔던 거죠. 네. 일단 연결이 잘 돼서 먼저 한 명을 녹일 만한 상황이 돼서 그때 뭐가 됐었냐면 카인이 프레디를 못 넣도록 나머지 탱커가 한 네. 명이 물고 늘어지면서 일단 딜각을 안 줬어요.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카인이 위치를 못 잡는 위치에서 한타가 났을 때 자연스럽게 아까와 같이 파당연 선수가 백업을 위해서 본인이 조금 더 공격적인 위치를 선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트루퍼 버프가 존재할 때는 왼쪽과 오른쪽의 체력바에 네. 저희가 일단 특수 효과를 넣었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면 다음 트루퍼까지는 좀 볼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뭐 레베카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똑같이 한번 더킹 후에 잡기로 1인치 타이밍을 본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서는 자연스럽게 또 카인이 위치 선정한 후에 그렇죠. 그 위치에서 반대 방향이나 아니면 아이작이 궁이 찼을 때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시간을 좀 끌어주면서 심성보의 터미네이터 스윙이 돌아오거나 각이 나왔을 때 충분히 각을 전투를 이어갈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승이 지금 입장에서 이 한타를 질 수가 없는 게 드렉슬러가 이 구간에서 타라와 클레어의 성장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압도적으로 성장을 했다. 그럼 분열창에 진짜 이게 너무 압박을 느껴서 성장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작도 그렇고 앞에 티모시, 레베카가 이 라인에서 드렉슬러가 성장할 수 있거나 한타에서 타워를 칠 수 있는 각을 안 주려고 최대한 지금 시야각을 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그 저희가 여러 차례 좀 언급을 드린 바가 있지만 3탱과 3탱의 대결은 기세에서 밀리거나 초반 흐름을 놓치면 네. 결국에는 경기 원사이드하게 가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내주기 싫다면 지금 이번 전투에서 커세어 만들어내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일단 진영이 선수가 지금 살짝 막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커세어 생각에는 트리시한테 좀 많은 걸 걸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심대어 지는데 일단 넘어뜨렸어요. 이게 근데 드렉슬러 라인 이쪽 라인에 막혀 있는 거라 커세어 트리시가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아, 카인이 딜을 할 수가 없어요. 카인 바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단 남버프 교환. 아, 이게 근데 원딜 두 명이 지금 마무리가 된 거라 지금 전상혁이랑 또 잡아내야 지금 각이 나올 거 같아요. 아, 체력은 없지만 딜 넣을 거 다 넣어줬고 심성부와 김민아가 판고 들었습니다. 전상혁이 진짜 저 체력으로 딜 넣을 거 다 넣었어요. 네, 이러면 결국 마무리 안 되고 트루프만 땡겨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트릭시가 없는 라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필승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각이 먼저 몇 초 빨리 나왔습니다 방금. 야, 이게 어떻게 보면 교환이 되면서 하나가 바로 잡히긴 했었는데 네. 남아있던 호흡적인 플레이에서 조금 더 필승이 좋았어요. 아직까지 트루퍼가 마무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지금 궁이 좀 빠진 걸 알아요. 커세어 입장에서도 들어가서 지금 볼 거예요. 지금 자, 궁이 다 빠졌거든요. 일단 유성창은 던졌고 네. 자, 근데 이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레베카가 마무리고 이게 막타 싸움도 봐야 되거든요.
아.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욕심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진영이 아예 아는 안쪽이 무너진 이유였기 때문에요. 지금 김민아 성보가 원딜 한 명씩 마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는 각도가 좀 무리였죠. 그러다 보니까 버프 뺏겼고 트루퍼 내줬고 중앙타워 마저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 이름 좀 많이 웃는데요. 결국에는 드렉슬러가 성장을 하면서 본인이 지금 21렙이잖아요. 31렙 라인에 가면서 분열창 포링을 다 찍으면서 압박을 준다거나 이런 그림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네. 이게 좀 경기가 좀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카인을 패기 있게 코세어가 골랐을 때 바로 아이작을 고르면서 딜러 하나씩 전단 마크하자는 이런 작전 자체가 결국엔 경기 내에서 오른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살펴 선수의 플레이에 많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드렉슬러 입장에서도 카인을 어느 정도 보좌하면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먼저 이니시 타이밍을 보지 않는 이상은 힘들 수 있어요, 경기가. 자, 이미 선은 많이 넘었어요. 네. 벌써 이제 글로벌 코인이 만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커세가 여기서 추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아, 지금 굉장히 형이에요. 위치 선정하는 것 자체가 상대 트릭시가 혹시나 들어오거나 카인 각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는 굳이 필승 팀이 싸워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역량 거죠. 일단 크게 돌고 트루퍼가 나왔을 때 난전으로 이끌겠다. 그리고 상대 팀의 카인의 위치가 어딘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승리를 좀 보장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런 라인이 됐을 때 보통 김민아 선수가 본인이 좀 장갑을 사주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모습을 지금 2장이거든요. 티못이지만 사실 본인이 뭐 정력 폭발 써주면서 궁딜까지 넣어주면 사실 이건 딜러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아가 파고만 들면 한 명을 잘라내는 건 일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워낙에 막 브루스 할 때 1장 그리고 기분 좋을 때 2장까지 빨리 올리면서 네. 공격적인 탱커 운영을 원래 잘했던 김민아니까 자 일단 판은 잘 깔렸어요. 이렇게 되면 필승팀 입장에서는 트릭시 라인만 시야에 들어오면 돼요. 트릭시가 시야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타라 클레어 특히나 타라가 먼저 넘어지거나 물리는 상황만 나오지 않으면은 안전하게 계속 경기를 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결국 이 경기의 흐름은 티모시의 성장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래도 2장이기 때문에 빠르게 잡아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딜각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죠. 자, 성장이 잘 돼서 네. 김민아가 안 녹았고 아 이거 뭐 다시 한번 메달. 자, 토니씨가 그래도 지금 돌아주고 있긴 한데 지금 딜러 라인에 적중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면서 유나까지 들어갔었고 잘 큰 티모시의 딜 마무리하기 충분합니다. 아, 이게 결국에 카인의 패예요. 초반에 먼저 저격을 들면서 시야 싸움에 우위를 가져가면서 거기서의 트루포를 선점해야 되는 건데 그게 똑같은 3탱이다 보니까 전략이 안 먹히는 거죠 지금. 자, 이거 진짜 잘하네요. 그러니까 뭐 예선전에 삐걱였던 어떤 그런 장면들 1승 1패로 올라왔던 그런 결과치들 이런 것들이 좀 불안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오늘 본인들의 피지컬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커세 입장에서는 여기 어쨌든 김민아를 잡아내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아, 지금 마무리가 안 돼. 딜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지금. 네. 자, 저격 저격. 자, 일단 양 팀의 탱커 차이의 레벨은 엄청나게 납니다. 네, 이런 상황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여기서 더 많은 지금 아이작까지 잡았기 때문에 한번 갈 수는 있겠네요. 네. 전투 지원 부대 조금씩 가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전지가 이렇게 달라진 부분도 충분히 오늘 경기도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은 어쨌든 아이작 라인이 물려 있는 상황이고 반대편의 트리시나 탱커 라인이 똑같이 호타루가 있다 보니까 뭐 진입 라인 각을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일단 1차 타워 돌리기 시작을 했고 남아있던 전지와 함께 파죽지성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커세어 팀 입장에서 다시 카인각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해. 지금부터는 근데 카인각도 카인각인데 결국 이 팀 같은 경우에도 호타루나 트리시 이 닌자 두 명이서 얼마나 많이 커주냐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경기를 이제 좀 호흡을 길게 봐야 되는 그런 네. 시점이고 무엇보다도 일단 카인 딜만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딜각만 열린다면 충분히 화력적으로 밀리지는 않는데 이걸 이제 필승이 대놓고 안 주려고 할 거거든요. 이게 좀 커서팀 입장에서 드렉슬러도 지금 한타 지향력이 굉장히 커요. 유성창 맥시머까지 끼고 오면서 본인 고각 궁각을 들어갈 땐 확실히 들어가서 트릭시나 호타로 라인에 맞춰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지금 템플릿을 좀 끼고 왔어요. 네. 그리고 최근 선수들이 스태민 터틀이나 이런 라인을 또 많이 또 선호하기도 하더라고요. 체력을 순간적으로 또 회복해주면서 거기에 생존력을 많이 올려주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이번 시즌 일단 물리긴 할 텐데 그거를 살고 나서 이후 상황을 좀 보겠다. 네. 그러니까 뭐 매번 고각이 열려서 본인이 유성창으로 이니시를 걸고 뭔가 빠지는 걸 미연의 방제로 이런 싸움을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후의 그림을 좀 보는 움직임이고요. 자, 지금이 제가 봤을 땐 중요해요. 필승이
아마도 이번 전투는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할 겁니다. 네, 필승팀 입장에선 좌측과 중앙 라인 적당히 밀어놓고 삼탱이 서로 마주보는 상황 정도가 되면은 아이작이 극악을 무시하면서 들어가면서 터미네이터 스윙각을 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커세어 팀 입장에선 팀 드렉과 카인이 특히나 트릭시 위치가 보이지 않게 본인들이 먼저 이니시각을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키포인트로 짚어드린 것처럼 지금 일단은 김민아의 성장 티모시가 너무 잘 커서요. 네. 물리면 녹아야 이렇게. 아 무거워요. 와 이거 이거라 이거죠 이거 유낙 떨어지고 앞쪽에 김민아 브레질이에요 지금. 아 이게 트리시가 먼저 돌아가서 물려고 하는 타이밍 때 필승이 또 먼저 물었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필승이 꼼꼼하게 갈 거다. 왜? 네. 이전 전투에 본인들의 실수를 본인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완벽한 이니시에이팅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가는 타이밍에 아이작이 레이즈런을 적어도 드렉슬러나 카이나 둘 중에 한 명이 커버를 해주면 좋긴 한데 그래도 나머지 탱고가 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상대의 위치를 간보하면 안 돼요. 지금도 이제 원딜이 먼저 물려버리면 이게 뒤가 없단 말이죠. 지금 플레이가 합이 굉장히 좋은 게 아이작이 들어갈 때쯤 되면 티모시가 같이 들어가주면서 그쪽 라인에 탱커를 넘어뜨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아이작이 진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필승이. 자 2장 1모의 3킬 그리고 2열의 2바지까지 모든 공수의 밸런스를 만들어놓은 김민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거리 슈퍼아머 끼고 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카인과 드렉슬러가 맞기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 들어가요. 일단 갉아먹고 한번 접으면서 모든 라인을 밀고 있는 필승. 네 이거는 뭐 레베카는 마무리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네. 빠지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지금 레베카도 이렇게 성장이 돼버리면은 그냥 아이자 입장에서는 물기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 보시면 모든 라인 자체를 밀고 있는 형국인데다가 수호타워 더불어서 지금 수호자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충분히 불러들이고 이 다음 전투를 또 한번 이런 식의 전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단지 지금 커세어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드렉슬러 있고 지금 에바나 호타로 트리시 다들 뭐 번지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무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져가자 이런 생각으로도 임할 수 있긴 한데 상대편에 지금 타라가 있거든요. 수호타워가 날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네 참 그게 유리했을 때 나오는 윤학의 힘 이런 것들 충분히 압도할 수 있을 만한 라인 상황이고요. 자 46초 뒤면 트루프가 또 한 번 탄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필승은 굳히기를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필승팀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굳이 원딜들이 성장을 많이 하는 건 많이 하는 건데 탱커 성장이 주된 목적이 되는 팀이기도 한 게 지금 레베카도 45고 지금 티모시는 지금 49레벨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아무나다를 말씀드릴 네. 수 있냐면 지금 뭐 불면에서 말대로 상대 지금 원딜보다 상대 탱커 레벨이 더 높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카인이나 드렉슬러 입장에서 한 번 잘못 물렸다면 끝까지 결국 뭐 리스폰이 스폰 창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훈련하지 못할 네. 상황까지 가는 거거든요. 자, 교전마다 좀 일찍 잡히면서 딜을 못 넣었다 하망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림은 뭐 코세오가 역전하려면 지금에 와서 뭐 카인이 성장을 하고 드렉슬러가 성장을 하고 이런 것들로 역전이 안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앞라인도 커서 다른 변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커세오도 지금 조합상 서포터를 끼면서 뭐 금딜 전략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3탱을 썼다는 건 아까도 계속 돌아줬거든요. 아하. 아 이건 그래요. 아하 회피. 아하 때려? 어 회피. 아, 이거 어 맞네. 아하. 회피. 아 본인의 회피를 지금 네,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지 두 번에 한번 회피 이번에 맞고 회피 또 맞고 여기까지 이게 자 지금 중요한 건요 강화 철거만이 나왔고 공성 전부대가 일단 소환이 됐습니다. 이게 그만큼 사실 뭐 티모시가 브리스톨이다 보니까 점프를 타고 빠르게 합류할 수도 있고 이게 상대가 막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막아가면서 각을 볼 거라서. 네 에바 같은 경우도 이건 뭐 이거 펀디... 공지면 끝날 수 있는데 일단 전사격은 잘 네. 버렸습니다. 충분히 아 이건 막아낼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이번 라인은 막아낼 것 같아요. 단지 이 상황에서 윤학이 떨어지면서 수호 아우 윤학 문제죠. 아 이게 수호타고 깨지면 결국엔 수호자가 체력이 많아지고 더 버프를 받고 좋아진 건 맞는데 이게 4, 5번 타고까지 빠지잖아요 이제 네. 결국에는 뒷선 라인으로 빼서 그냥 빠르게 잡아내면 그냥 그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티모시를 봐야 돼요. 또 불꽃을 채우러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56렙이거든요. 네. 아, 충분히 채워놨어요. 예, 아 불꽃. 아, 이미 준비 끝, 이미 준비 끝. 우리가 티모시하다면 늘상 있는 일입니다. 이게 전황 나가기 전에 중요한 장면이죠. 이거 커세 입장에서 좀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랩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자 물렸어요. 빠르게 바뀌었던 건데.
안 자, 그리고 심성모 옆으로 진입. 트리씨 진입을 봐야 돼요. 자, 넘버프 넘버프. 네. 지금 유성창 맥시멈이기 때문에 지금 타나 마무리 짓습니다. 잡았어요. 자, 근데 연기도 좋았어요 지금. 네, 잡기는데 김민아가 56위에요 지금. 자, 근데 이 티모시 에딜. 아, 잡기 연기예요. 이러면은 다시 또 불벽 세워지면서 라인각 맞고 클리어각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래쪽은 지금 레벨카드 쫓기고 있어요. 타인 성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레벨카드 쫓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결국 싸움이 길어지면 잘큰 탱커 3명을 이런 식으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 이 김민아는 브루스에 이어서 두 번째 자기 캐릭을 찾은 것 같은데요? 이래서 티모시를 밴을 네. 했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그래도 지금 뭐 어쨌든 전상현 선수가 마무리가 됐던 상황이라 포타로랑 최대한 에바가 막아낼 것 같긴 해요. 네. 폭세는 근데 막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자, 이거를 밀어넣기 직전 폭탄 센티넬이 진행됩니다. 아, 이렇게 이거... 트루퍼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안전하게 트루퍼 가져가고 리스폰 상에서 어쨌든 카인이랑 지금 나오긴 할 텐데. 어휴. 거의 그러니까 이게 또 타나가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좀 가성비 유낙 써도 되거든요. 네, 그냥 아니면 공반 임팩트라서 그냥 수호타워 부수고 안전하게 그냥 가져가도 돼요 지금 이상하게. 네. 그리고 지금 필승팀도 굳이 급하게 트루퍼를 가진 않죠. 상대가 리스폰이 빠르단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기다렸다가 우리 편에 클레어 나오면은 그때 라인각을 보면 된다는 거고. 아, 또 채우고 있어요. 자, 김민아 다시 한번 불꽃 채우기 작업. 근데 커세어에서 지금 좀 더 빠르게 팔을 빼들였거든요 이거는. 자, 전상형이 지금 없거든요. 파당형도 없긴 합니다만. 네. 자, 이 싸움이 변수가 되려면 먼저 하면 커세어는 녹여야 돼요. 네, 이거 근데 아이작도 라인을 잘 뺐고 지금 호타로가 지금 궁까지 쓴 상황이라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서 각을 보겠다는 겁니다. 커세어 팀 입장에서는. 아, 근데 진입각이 지금 안 좋아서 싸움 길어지면 커세어가 이거 손해 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앞에서 대치 싸움만 해주다가 결국 트리시가 봐야 돼요. 트리시가 기다렸다가 어떤 라인을 또 만들어낼지. 자, 타나 위치 봐야 돼요. 네. 뒤로 있다 빠져도 들어왔고 전상의 옆으로 프레디. 아, 이게 들어오고 지금 트리시 들어오기. 아, 뒤에 유각. 아, 근데 안 들어갔어요 지금 궁이. 자, 전상이 여기 체력 빠지긴 했지만 일단 잡지 못했고요. 네. 아래쪽에 다시 한번 드렉스로 다운, 그리고 위쪽에 카인 다운 딜러 녹았어요. 전략은 있었어요. 유성창으로 기상된 상태에서 트리시의 성광 업무까지 연계를 하겠다는 게 커세어의 생각이었는데 다운된 상태라서 그게 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결국 완벽한 뱀픽과 더불어 본인들의 어떤 주력기, 아, 이걸 물고 늘어지긴 했지만 안쪽에 일살리가 마무리. 아, 이거는 역시 초반 한타를 이기고 그때부터 삼탱이 먼저 인시 라인이나 이런 걸 잡아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자, 피지컬이 뛰어난 이 세 명의 탱커가 완벽하게 전황을 잡아냈으면 1세트는 필승입니다. 그동안 서포터의 조합으로 갔던 팀인데 3탱으로 똑같이 맞붙었는데 필승이 확실히 노련한 것 같아요. 이런 라인에서 먼저 이니시 타임을 잡고 우리 편의 원딜 라인의 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진입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티모시가 열렸을 때 안 가져갈 이유가 없다라는 어떤 절호의 찬스를 픽으로 이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나왔던 심성포의 마지막 세 번째 알작 탱커 픽이 상대의 원딜로 알고 엄청난 압박감을 줬습니다. 이게 분명히 카인으로 이득을 많이 챙겨 나갔으면 좋겠는데 좀 영리했던 것 같아요. 초반부터 확실히 데드맨으로 먼저 트루퍼를 땡겨주면서 상대 원딜 각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에서의 좀 이득을 많이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단한 어떤 라인업을 형성을 하고 뭔가 딜을 넣었을 때 본인들은 연속적으로 물렸었고요. 보시면은 카인이 매번 먼저 물렸어요. 네. 아, 그리고 티모시를 막지 못한다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은 본인들이 먼저 트리시가 들어가서 상대 원딜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이득을 나가겠다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안 된 거거든요. 아, 이것도 지금 클빔 라인 여기서도 좀 아쉽죠 전체적으로 계속.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준비된 양 팀의 1세트는 필승 일단 승리를 거뒀습니다.